이 금관화의 꽃을 보면 참 아름답죠. 참 아름답고 색깔이 화려합니다. 참 화려하게 보이는데 요 모양이 마치 임금님이 빨간 망토를 어깨에다 걸치고 있는 것 같고, 요 임금님의 얼굴 위에는 노란색 황금빛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왕관을 쓴 모습이 마치 금관, 황금빛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꽃이 핀다 해서 금관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박쥐가리과의 금관화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금관화는 금관, 우리가 신라 왕관을 금관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어서 금관화. 그래서 그 금관하고 똑같은 꽃을 핀다 해서 금관화라고 하는 나무를 살펴보겠는데, 요 금관화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 협죽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죽도는 협죽도과이고, 금관화는 박쥐가리과이지만은 두 나무는 비슷한 서로 닮은 점이 많아서 오늘 두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금관화의 꽃의 구조를 보면 참으로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겨서 이렇게 보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특이하고 예쁘죠. 특이하고 화려하고 예쁜데, 요 모양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의 요 부분, 요것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요 꽃잎처럼 생겼는데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요것을 꽃부리라고 합니다. 요것을 꽃부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화관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화관이 있는데, 이러한 다섯 개의 꽃부리 조각이 다섯 개가 있는데, 요 아래쪽 부분, 꽃부리 조각의 요 아래쪽에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꽃부리 조각이 다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달라붙어서 마치 무궁화처럼 요 부분이 각각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고, 꽃부리 갈래 조각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깊이 갈라진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꽃부리 갈래 조각 위에는 이러한 노란색의 이렇게 다섯 개가 보이는데, 요 노란색의 요 부분을 우리들은 한자로 부화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덫꽃불이라고 합니다. 요것을 꽃불이라고 했는데, 꽃불이 화관에서 부자를 붙여줘서 부속품이다. 부속품이다 할때 부가해서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덧붙어 있다 해서 덧꽃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요 덧꽃불이 속에 요 부분에는 보면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고, 이렇게 수술대와 꽃밥이 있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으면서, 요꽃 하나가 다섯 개 내지 열개 정도가 꽃이 모여서 이러한 꽃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우산 꽃차례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들은 꽃대라고 하죠.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꽃대 끝부분에서 꽃자루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꽃자루들의 길이가 여기 할것 없이 길이들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요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꽃자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모양이 마치 우산을 펼때 우산살이 펼쳐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우리들은 우산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산형화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형화서에 다섯 송이에서 열 송이 정도의 꽃이 모여서 우산꽃차례를 이룬다.
이러한 꽃자리를 이루어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꽃이 지속적으로 피죠. 여름, 초여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긴 세월 동안에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계속 피고 지고를 연속해서 초가을까지 꽃이 피게 되는, 그래서 꽃을 아주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꽃을 우리들은 보통 화분에 심어서 키우게 되는 것이 바로 금관화입니다. 근데 이 금관화의 열매를 보면은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꽃자루고 여기가 꽃대였죠. 여기 이 부분에 꽃대이고 여기 꽃자루가 있었는데 이 꽃자루에 여기 꽃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있는데 이 지고 있는 꽃의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제가 사진 작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꽃의 아래쪽 부분에는 이 꽃이 지고 있는 꽃의 아래쪽 부분에는 미시가 들어있는 씨방이 점점 굵어져서 이렇게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열매가 되고 있는데 꽃자루 하나에 열매가 두 개가 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개의 열매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꽃자루가 있고 꽃이 있었는데 거기에 열매가 두 개씩이 달리는데 이 열매를 또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열매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두 개가 열매가 달려 있는데 이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이 부분이 바로 줄이 보이죠. 줄 선이 보이는데 이러한 선을 우리는 복봉선이라고 합니다. 복봉선이라고 하고 이 열매가 다 있게 되면은 이 복봉선 부분이 쫙 갈라져서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 뒤쪽 부분, 이 아래쪽 이 부분에는 이 복봉선이 없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한쪽에만 복봉선이 있고 이 복봉선이 한쪽으로만 갈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갈라진다 해서 우리말로 이것을 쪽꼬투리 열매, 꼬투리가 한쪽으로만 갈라진다 해서 쪽꼬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골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골돌, 쪽꼬투리 열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씨앗은 여기 까만색으로 보이는 진한 갈색 이 부분이 씨앗입니다. 요거 씨앗 하나, 여기 씨앗 하나, 씨앗 하나, 씨앗 하나 이렇게 씨앗들이 있는데 요 씨앗은 보면은 납작합니다. 납작하고 씨앗 하나에 길다란 흰색 털이 수도 없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달려 있어서 씨앗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요 수도 없이 많은 털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씨앗은 바람을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행을 떠나서 멀리 이동을 해서 씨앗을 퍼뜨리게 된다 하는 이러한 쪽꼬투리 열매라고 하는 특이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금관화입니다. 근데 요 금관화는 키가 1m도 안 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한 90cm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해 살이 풀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보금떨기 나무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러 해 살이 풀이나 보금떨기 나무라고 하지만은 원산지에서는 이것을 모두 보금떨기 나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금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떨기 나무인데 보금자를 붙여서 떨기 나무 비슷하다. 그래서 관목인데 관목과 비슷하다 해서 아자를 붙여줘서 아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줄기를 요 사진으로 봐서는 줄기가 아주 딱딱해 보이지 않지만은 만져보면은 목질화돼서 요 나무처럼 아주 딱딱한 목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금관원은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니고 금관원은 미국의 남부 지방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남부에서 멕시코를 거쳐서 남미 쪽에까지, 그러니까 북미와 남미에 걸친 저 아열대 지방하고 열대 지방, 그러니까 더운 지방, 햇볕을 많이 받기를 좋아하는 더운 지방에서 살고 있는 것이 금관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관화가 월동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 죽게 되고, 좀 따뜻하면은 겨울에 월동이, 노지 월동도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얼어 죽을까봐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 들여놓고 월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관화입니다. 근데 이 금관화하고 아주 비슷한 꽃이 바로 협죽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협죽도가 있는데, 이건 지금 만첩 협죽도인데, 이렇게 꽃잎의 숫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겹꽃이면은 만첩 협죽도라고 하고, 꽃잎이 다섯 개밖에 없으면은 만첩을 뺀 협죽도라고 하는데, 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만첩 협죽도와 협죽도를 구별을 하였지만, 요즘은 만첩 협죽도와 협죽도를 합쳐서 모두 만첩을 빼버리고 협죽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은 이렇게 보면 꽃에서 조금 전에 여기에서 보았던, 금관화에서 보았던 덫꽃뿌리, 이 덫꽃뿌리라고 하는 노란색의 부화관 덫꽃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금관화인데, 마찬가지로 만첩 협죽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덫꽃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덫꽃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꽃잎 속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 이것이 바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덫꽃뿌리 부화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협죽도입니다. 근데 이 협죽도의 꽃은 참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여기에 우리가 수술과 암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꽃받침들이 이렇게 보이고, 꽃받침의 가운데에 여기 이 부분이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 부분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암술대가 있습니다. 암술대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는 이러한 꽃밥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꽃밥인데, 꽃밥에 뭔가가 이렇게 꼬리처럼 길게 달려 있습니다. 이 꼬리처럼 길게 달려 있는 이러한 실 같은 꽃밥 끝에는 실 같은 부속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들은 부속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속체가 이 덫꽃뿌리의 바깥쪽에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협죽도죠. 이러한 협죽도인데, 이 협죽도도 마찬가지로 쪼꼬트리 열매이면서, 쪼꼬트리 열매인 것도 조금 전에 금관화와 똑같죠. 조금 전에 금관화와 똑같이 요 쪼꼬트리 열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열매 껍질이 갈라져서, 한쪽으로만 갈라져서 그 속에 있던 씨앗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씨앗에 달려있는 털은, 요 털은 조금 전에는 금관화는 흰색이었는데, 이것은 털의 색깔이 갈색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요 나무는 협죽도는 키가 2에서 3미터 정도까지 키가 크게 자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금관화는 최고 커봐야 90cm밖에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1미터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금관화인데, 반해서 협죽도는 2미터에서 3미터까지 키가 크게 자란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병을 아주 잘 고치는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의학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그 의학의 신이 바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인데 이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의 이름에서 금관화의 속명인 아스클레피아스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학의 신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의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의술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본 최고 높은 지위의 신인 제우스 신이 요 아스클레피우스가 인간 세계의 생사의 법칙을 흔들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서 요 아스클레피우스를 그냥 뒀다가는 인간 세계의 생사 여탈권을 아스클레피우스가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게 돼서 제우스 씨는 요 아스클레피우스를 벼락을 내리쳐서 죽여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신화가 있는데 그 이러한 그리스 신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속담인 모난돌이 징 맞는다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데 그 모난돌이 징 맞는 것처럼 재주가 너무 뛰어난 사람은 주위에 미움을 받기 쉽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